안녕? 냉각하나? 편집으로 좀 긴장감을 넣어줘. 키. 아씨, 좋됐다. 아씨, 방심했다. 키 하나만 없어지면 작업이 안 되는데, 아씨. 자, 한번 떠볼까? 아씨. 마지막에 방심했네. 아씨, 하나만 갔다 와야겠는데. 조그만 키를 찾을 수가 없지. 세퍼레이터가 어, 여기 있다. 어디 있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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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가도 되겠네. 아씨. 하나면 다 있거든. 마지막 거야. 아이씨, 긴장 잔뜩 해야겠다. 원래 막판에 긴장을 놓쳐, 항상. 야, 좆될 뻔했네. 지금 5시인데 하나 갔다 왔으면 엄청 짜증날 뻔했다. 야,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았다. 진짜 막 찾다가 안 나오잖아. 그리고 아, 그러면 다른 거라도 껴 하고 막 볼트를 딴 데서 어렵게 구했어. 구하면 나와. 구하면 내 눈앞에 있었어. 아씨, 긴장되네. 마지막에. 어? 야, 손 떨면 은퇴해야겠다. 그치? 나이스! 아, 힘들어. 야, 그래도 운빨이 있었다. 아이고, 허리야. 허리 아파. 옛날에도 이거 하면 허리가 엄청 아프고, 여기 다리, 여기가 막 근육이 막 땡기고 그러는데. 아휴, 씨. 자, 이제 조립해야지. 자, 이제 캠을 어떻게 올리냐. 매장에 제일 흔한 줄을 하나 찾아. 줄? 자, 나는 캠을 어떻게 올리냐면, 전선을 하나 해서. 나는 주로 흰색을 안 쓰니까. 아니, 이건 나만 이렇게 해. 딴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.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. 얘네들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. 야, 진짜 깨끗이 닦았다. 자, 난 이렇게. 이렇게 하고. 하고, 자, 이렇게.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. 이거 하면서 꼭 한 번씩 비워. 이런데 되게 날카롭거든, 칼날처럼. 하나 이렇게 뒤집어 꽂으면 어떻게 돼? 그러면 지랄나겠지? 캠은 안 눌리고.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테이프를 붙여. 그럼 나중에 뗄 때 불편할 것 같아. 오일 묻으면 또 잘 떼지니까. 작업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제일 좋아, 뭐 그거보다는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는 거지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캠이 다 올라갔잖아. 어차피 오일 갈 거라 막 듬뿍듬뿍 뿌려버려. 이쪽 위로. 어. 이러면 봐봐, 이게 돌아가잖아. 그래서 이대로 딱 조이면 어디가나 밸브가 눌려. 그지. 조심해야 돼. 아,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막 조여버리면 밸브가 휠 수도 있겠죠? 휘지.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. 이 오일이 무슨 오일인지 알아? 우리 오일 갈고 뒤집어서 모아놓은 오일이야. 0.1cc씩 모은 건데. 야, 야, 이거 진짜 새 거 같은 느낌이 든다.
이런 거를 풀을 때 원래 나는 이제 이걸 작업을 많이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항상 내가 방향을 모르잖아. 그래서 뒤집어 꽂아보는 거야. 꽂히네? 이러면 방향을 항상 확인하고서 작업을 해야 돼. 근데 난 때때때 이게 글씨가 내 쪽을 바라보는 걸 확인했었으니까 그냥 작업을 하는 거고 항상 이 방향도 봐야 돼. 이 뒤집히면 캠이 붙거든? 이렇게 되면? 아. 꽂히잖아, 얘도. 그래. 이런 경우에는 항상 확인하고 작업해야 돼. 1544에 줄줄팔칠이에요. 1544에 줄줄팔칠. 악광고야, 악광고.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자, 이 상태에서 엔진이 일로 돌지? 그럼 체인은 어디로 당겨야 돼? 일로 당겨야 돼. 그렇지, 일로 당겨야지. 왜냐면 이쪽은 텐셔너잖아. 텐셔너가 여기를 딱 잡아주잖아. 이렇게 되잖아. 체인은 어디에 걸려있든 상관이 없어.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랑 여기 일직선 되지. 그럼 됐어. 이것만 확인하면 일단 메인 체인은 확인이 된 거야. 이게 아까 12였어? 12였어. 12 두 번 하지 마. 12, 12 사태 같잖아. 미안해. 미안하다고.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돼. 똑 부러져 버려. 예보고 하라고 해야지 안 졸리지. 근데 이걸 예보고 하라고 시킬 수가 없는데. 하자하면 내가 해야 되잖아. 믿음직하지 못하군. 공구 사용할 때도 이렇게 잡을 때, 이렇게 잡을 때, 이렇게 잡을 때 다 다르지? 글쎄, 이런 건 세게 안 조일 거니까 항상 나는 이렇게 잡고 조이거든. 요 정도로 꾹 했을 때 조인 토크가 한 10에서 12 토크, 12 뉴턴메타 그 정도 나와. 물론 내가 술 먹고 뭐 그런 날마다 좀 컨디션에 따라 다르긴 한데 통상 그래, 통상. 그래서 내가 내 토크를 알아, 대충. 여기에 윤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. 이게 정말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돼. 이렇게 이게 잘 움직여야 돼, 스무스하게. 이렇게 움직인 거야. 꽉 조이면 안 돼. 야, 이건 내가 해냈어. 순서대로 나가지고 해낸 거야. 사실은 못했을 것 같은데 순서를 그대로 놔뒀거든. 텐셔너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? 하고 났더니 텐셔너가 밑에 있네. 에이씨, 어쩐지 순조롭게 잘 돼. 많이 무질라 보이지? 아이고 어리야. 야, 이걸 내가 해냈어. 에라이씨. 에이, 진짜 찐따같이. 얘들 진짜 잘 만들었어. 이런 걸 다 난 조립하면서도 헷갈리는데 얘네들은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. 준비할 것까지 고려해서. 미친놈들이지. 나 이거 조립할 때마다 맨날 느끼거든. 이 새끼들 미친놈들이다. 보통 요 마크를 보고 찾는데 프론트. 응, 프론트라고 써있어.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. 그 자식들이 독일어를 안 써놓고 영어로 써놨더라고. 고맙게. 자, 이렇게 프론트는 독일어로도 프론트 아니야? 아, 그런가? 그럴 수도 있겠다. 어쩐지 이 새끼들이 친절하더라.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추는 거야. 요 아, 높이를. 아, 둘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? 응. 이 상태로? 어, 이 상태로 얘네들이 다 조이는 거야. 그래서 여기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잖아. 아, 와. 완전 기계식이잖아. 그렇지. 이거를 그대로 바노스 유닛에 그냥 다 집어넣은 게 이 다음 엔진이야. 아... 이 시스템을 그냥 간단하게. 고장이 많았지. 요 높이가 정확하게 맞으면 끝. 자, 이제 타이밍 맞았으면 텐셔너를 풀러내고. 원래 텐셔너를 신품으로 껴주면 좋은데 얘네가 졸라 고장 안 나. 그냥 조립해. 시동을 걸고 오늘 여기서 작업을 마무리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치? 그치. 아이고, 어리야.
진짜 헤드가 플렉시블 되는 라쳇을 안 써본 사람들은 이 맛을 몰라. 이게 지금 딱 꺾였잖아 헤드가. 됐어. 자 이제 됐어. 이제 유닛 조립합시다. 이 오링 봐봐. 이게 아까 딱딱했던 그 오링. 그게 오. 이거야. 플라스틱 아니야? 이건데. 손으로 도저히 못 꺼내겠다. 뒤지게 뜨거워. 자, 완전 새 거지? 그냥 새 부품 갖다 끼는 거. 너무 깨끗하게 닦았는데? 자 이제 끼워봅시다. 이 고무가 길이 나야 돼. 그래서 조금 운행을 한 다음에 출력이 확 상승하는 게 느껴지거든. 그리고 냉간시에 부조가 좀 있는 차들 아주 차가울 때 좀 덜해. 네, 오일 지난번에 별로 안 먹길래 이 작업이 귀찮아서 안 했거든. 이게 몇 킬로 탄 거지? 24만 9천. 청춘이네. 그치, 한 40만 원 타야지. 나중에 삶이 힘들어지면 이 차를 팔 거냐? 안 팔 것 같은데. 하지 마라. 나중에는 네가 직접 자가정비 할 수 있겠지? 내가 힘이 빠져서 못 해주면 네가 해야지. 그런 김에 플러그도 아예 태걸로 갑시다. 이게 품번에 따라서 내열 온도가 달라. 사실 700도 800도 정도 되면 플러그에 문질러있는 데는 아무 문제 없지. 근데 이거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? 안 발라도 돼. 그냥 이거 바르는 이유는 플러그가 나중에 풀릴 때 고착돼 가지고 헤드에서 나사 산을 먹고 나온다거나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. 안 바르면 안 돼요가 아니라 바르면 좀 안심이 돼요 그거지. 아, 그래서 이걸 뭐 안 바르면 큰일 나 막 그런 건 아니고 안 발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. 특히 나는 BM들은 이거 안 발라도 고착된 플러그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. 아. 국산차들이 많이 고착이 되지.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발라놓으면 다음에 풀 때 별 문제 없이 풀 수 있다면 이거 조금 발라놓는 게 더 좋지 않겠어? 다음 사람이 누가 되든지. 그지. 이게 그리스가 되게 비싸. 고열 그리스는 진짜 비싸. 상상을 초월할 만큼. 정말 이 안에 없는 연장 없지 않냐? 살짝 조일 때는 이 라쳇을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. 멈춰. 90도. 실리콘들도 온도가 있어. 보통 자동차 정비에 쓰는 실리콘은 일반적인 공사장에서 쓰는 실리콘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를 견디거든. 320도. 근데 그거 넘어가면 녹는 거야? 넘어가면 굳지. 말라버리고. 원래 이제 카바를 교환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 교환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거라 이번에 카바를 재사용할 거고 다음번에 작업하게 되면 어셈블리 교환. 이 게스켓 종류들도 보면 회사별로 이 퀄리티가 엄청 달라. 그래서 아무거나 쓰면 누유가 잘 돼. 우리가 이제 수리하면서
많이 수리해 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가스켓이 하자가 제일 안 나고 어떤 가스켓이 수명이 제일 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가스켓들을 꼭 선택해서 오달을 하거든. 고무는 다 떼야 돼. 초창기 때 작업자들이 이거를 안 갈아줘 가지고 누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고, 그러니까 이거 있는지 모르고 두 개를 끼는 경우들도 있었고. 아... 작업을 못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경험치가 없으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. 은근 경쟁하게 되네. 아, 그게 스피드 핸들 겸 라쳇이구나. 응, 이렇게 하면 스피드 핸들. 네. 이게 조일 때 보면 이 고무가 이렇게 삐져나오거든. 삐져나오는 거 잘 봐야 돼. 끝에가 아... 바닥이 닿아가지고 더 이상 안 조여져. 그래서 이 고무의 종류를 내가 왜 메이커를 따지냐면 이 메이커마다 두께가 달라. 어떤 거를 쓰면 덜 조여지는 거야. 이걸 다 조여도 덜 눌러주는 거지. 그래서 얘는 항상 내가 엘링만 썼었고, 또 어떤 건 너무 두꺼워. 너무 두꺼우면 뭐냐면 이게 중간이 삐져나와 버려. 삐져나와서 사이에 오일이 새. 또 이런 것들은 한번 써보면 특정 회사 제품만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되게 예민해. 토크는 별로 안 예민해. 더 안 조여지거든. 엘링 걸 보면 얘네가 진짜 예쁘게 딱 고무가 튀어나와. 그래서 내가 그 메이커를 항상 지정하고, 부족하게서는 좀 까탈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써보면 그래.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보다는 그게 낫거든. 얘도 지금 보면 딱 나오는 게 동그랗게 예쁘게 나오잖아. 균일하게 나오잖아. 다른 회사 제품은 한쪽이 더 나와. 그래서 같은 회사 제품만 쓰는 거야. 아이고 어리야. 아니야, 안마 필요 없고 이거 100만원 받는다니까. 안마 안마야.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최고지. 아이고, 지인 할인 좀 해줄게. 지인 할인? 자식 할인으로 할까? 이런 씨. 아저씨, 적당히 다 조이고 나중에 라쳇으로 줘요. 그걸로 하지 말고. 고장나. 본인 돈으로 안 샀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. 별 문제 없겠지? 뺄 수 있겠어? 해봐. 잠깐만. 지금. 아니 뭐 꽂아서 빼야겠는데. 한번 걸어봐. 뭐 이렇게 한 방에 걸려? 긴장감 없이 쉥쉥쉥쉥쉥쉥쉥쉥쉥쉥. 그리고 짜라락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나지. 자, 오일 먼저 바꾸자. 아씨, 너무 긴장감이 없네. 재미없게 편집으로 좀 긴장감을 넣어줘. 쌩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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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주말, 이 즐거운 주말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해도 모질랄 판에 이놈 차를 고쳐주고 있다니. 야, 그래도 이거 오일팬에 오일 안 새가지고 좋았어. 기존의 오일랩 에센서 오리지널이네? 한 번도 안 바꿨던 것 같아. 오리지널이면 바꿔도 한 두 번은 바꿨어야겠다. 요게 이제 오일 레벨 센서라고 해서 오일의 양을 감지해서 컴퓨터한테 보고하는 센서인데 요 놈이 고장난 거죠. 요건 정품이에요. 헬라 정품이고 여기 BMW 고유 파트 넘버랑 BMW 마크만 지운 메이드 인 젊은이. 이제 하나씩 차가 반짝거리는 부품이 늘어난다? 진짜.
아리투짜리밖에 없네. 너무 조용한 ASMR. 엔진 오일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항상 작업하면 시동을 몇 번을 걸어보고,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됐다 싶을 때 그때 마지막 조립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아직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그런 쫀득한 맛을 안 느껴봐서 그래. 작업하고 나서 아씨 좋됐다.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으면 다 조립하기 전에 다 시동을 한 번씩 걸어봐. 자, 걸자. 오일 경고등 떠? 출근할 때 내가 운전하고 왔는데 차 너무 재밌는 거야. 야, 진짜 날 것 그대로의 느낌? 왜 ABS도 없을 것 같은 느낌? 너무 재밌어. 이제 제규어랑 바꿀까? 태피 소리도 하나도 안 난다. 기름이 하나도 안 빠졌네 태피에서. 1000km 정도 주행해야 바누스가 길이 나. 처음에는 되게 좀 거칠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길이 나면 엔진이 훨씬 부드러워져. 타보고 싶지? 만족스러워. 구독은 했나? 자, 여기 RPM 메달을 보고 있으면 뚝 떨어졌다 올라가고 훅 떨어지죠. 500rpm까지. 이걸 이제 공회전 RPM 드롭 현상이라고 하는데, 근데 지금은 한 700 정도 유지하네요. 아까 아침에 올 때는 한 800 이상 올라가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후진을 넣었을 때 RPM이 5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700으로 복귀하는. 유기통 기간 같은 경우는 통상 650에서 700 정도 RPM을 유지하는 게 공회전 RPM을 유지하거든요. 그리고 4기통 같은 경우는 한 750에서 850 정도 왔다 갔다 해요. 보통 이제 기통 수에 따라서 공회전 RPM이 좀 변하는데, 8기통 기간이 한 550에서 650 사이 정도, 600 정도, 650 사이 정도, 그 정도 왔다 갔다 한 100rp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차는 뭐 RPM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후진을 넣었을 때 RPM이 떨어졌다가 다시 보정을 하는 거예요. 후진을 넣었을 때 떨어지기 전에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 템포가 느린 거죠. 그래서 요거는 내일 출근해서, 아 내일 말일인데 말일날 이 차를 고쳐야 된다니. 말일날 출근을 해서 이 ISA라는 밸브가 있어요. 이 공회전 RPM을 조정해주는 장치. ISA 밸브를 한번 탈거해서 세척을 싹 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아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점점 차 상태가 양호해져야지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일단은 오늘은 작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내일 봅시다. 내일. 우리 해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해야 돼. 신정 때는 쉬자. 만둣국 먹으면서. 아 힘들다. 오늘 허리도 아프고. 아이고. 아유, 일어나기가 힘드네. 아이고. 아이고, 무슨 힘으로 일했는지 모르겠네. 여기 딱 정확하게 맞추면 작업 끝. 이걸로 얼마를 벌었을까? 타이밍 툴. 이걸로 내가 봤을 때는 차 한 대 값은 벌지 않았을까 싶은데. 어떤 차냐에 따라서 다르지?